알맞은 것을 골라라. Tony recognized her as soon as she came in the room because he had met her before. 그랬죠. 답은 5번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명인에게 좀 얘기해 줘. 레코나이즈드가 뭔지 몰라요? 레코나이즈드가 뭐예요? 아무도 모릅니까? 알아차리다 이 말이죠.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오케이.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 문장의 뜻은? 그러면 다른 질문. 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완료적입니까? 내가 보기엔 경험적인 것 같죠? Because he had met her before. 그가 전에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니까 as soon as의 뜻도 모르네요. as soon as가 뭔 뜻이에요? as soon as.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죠. 뭐뭐 하자마자. 토니가 recognized. 알아차렸다. 알아봤다. 누구를? 그녀를. as soon as she came in the room. 그녀가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톤이란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 쟤방 안에 들어왔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알아차렸대. 왜? Because had met her before. 토니가, 토니 대신 왔죠. 토니가 그녀를 전에 만나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had met을 써야 되느냐? 알아봤던 것과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던 것, 여기 있던 사실들이 전부 다 무슨 시제에 발생한 일이에요? 전부 다 과거 시제에 발생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보려면은 만나본 적은 알아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했던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로 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 과거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인 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지훈아 몇 번이 어색해? 1번 1번이 어색해? 왜? 1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10년 전에 언제? 10년 전에 어색해. 그럼 바르게 어색하지 않게 고치면 어떻게 되죠? His mother. His mother passed away 10 years ago고요. 그 다음에 pass away가 뭔 뜻이죠? 왜다? Pass away도 모른다. 그렇죠? 돌아가시다. 같은 말은 비슷한 뜻의 뒤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die죠. His mother died 10 years ago. 그의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좀더 폴라이트한 표현이죠, 다이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맨날 얘기했던 그거 이 순위로 나왔죠. when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단순 과거 시제랑 함께 사용된다. 그 시점이 과거라면 that was the tallest building that she had ever seen. 여기다 이 문장의 뜻이 뭐냐? 저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대시하는 일은 뭡니까? 응?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어? 오케이. 그러면 had ever seen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무슨 적용법? 경험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그녀가 지금까지 봤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한 단계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경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had seen이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the table that my father had reported broke down again.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이 문장의 뜻은 뭐니? 그렇죠. 아버지께서 수리하셨던, 고치셨던 그 탁자가 다시 한번더 broke down 했다. broke down의 시제가 과거죠. 부서진 게 과거니까 고쳤던 것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had repaired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Mr. Benson has been working for the company since 2011.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since입니다. since. 가끔씩 자, 1번, 만약에 1번이 옳게 되고 4번을 틀리게 만들어서 답이 4번이 되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his mother passed away 10 years ago 하면 이건 맞는, 또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 4번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친다? since를 뭐로 바꿔놓고? in으로 바꿔놓으면 in 2011은 뭔 뜻이에요? 2011년도에 란 뜻으로 똑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when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그리고 has been working과 같은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자, 이 부분만, 이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as been working이 동사의 덩어리인데, working은 얘가 이걸 하는 겁니까? 얘가 이걸 당하는 겁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PP형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Mr. Benson has been worked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가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가게 될 시제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Tim had traveled to Africa for 2 months before he entered the college. 오케이. 그래서 수민,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뭡니까? 오케이. 계속적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렇죠. 얼마 동안, 2달 동안 뭐 했었다? 아프리카를 여행했었다라는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대표적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적용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 그가 뭐 하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대학교 가고 나서 아프리카 여행한 거야? 아프리카 여행하고 나서 대학교 간 거야? 여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한 거죠. 그래서 얘는 과거고 얘는 한 단계 더 과거인 head plus PP로 표현이 되어 있죠. 초영이 이 자식은 시험 치고 나서는 어디 간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병원은 잘 갔다 왔어? 맨날 감기냐, 너. 계속 결과를 고르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네요. 그쵸?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그럼 기태야, 왜 2번이지? 이번은 결과다.
나머지는 다 완료다. 그래서 명인이 생각도 갔나? 맞는 것 같죠, 그쵸? I have studied. 내가 뭐 했어? 뭐 영어를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Until I took the test가 뭔 뜻이에요? 내가 시험을 칠 때까지 영어 공부했던 얘기겠죠? 그럼 얘는 1번은 당연히 뭐예요? 계속이죠. 그쵸? 내가 시험을 칠 때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Eric had been to Italy once when he was young. Eric이 뭐 이탈리아에 갔단 얘기하고 있네요. 몇 번? 한 번.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times, how often?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땠을 때? 젊었을 때.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야? 경험적이죠. 이탈리아에 한번 경험. 게다가 여기에 have been to 나왔습니다. have been to는 아니지만, had been to지만. 네? 똑같은 얘기 몇번 해야 될까요? 그럼 나머지 계속인지 봐야 되겠죠. They had been best friends before they fought. Before they fought가 뭔 뜻이에요? Before they fought. 그렇죠. 그들이 싸우기 전까지. 아까 1번에 보면 Until I took the test가 뭐였어? 내가 시험을 칠 때까지죠, 이건. 여기에 Before they fought는 그들이 싸우기 전까지. 내가 시험을 칠 때까지 그들이 싸우기 전까지. 그들은 뭐였다? 계속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계속이죠, 이거. 여기 또 until 또 나왔네. Until the new president came. 누가 뭐할 때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책임자가 올 때까지. 여기 책임자겠네요. He had worked with Mr. Smith. Miss Smith. 그는 뭐 했었다? Miss Smith 양과 계속 일을 했었다. 계속이죠. New president가 came 할 때까지 계속 일했단 얘기죠. She had lived in France. Had lived in. 여기 lived는 뭐로 바꿨을 수 있죠? 계속 살았으면 had been인과 같죠. Had been in France. She had lived in France. 그녀가 계속 프랑스에 살았답니다. Before she moved to Italy. 그녀가 뭐 하기 전까지? 이탈리아로 이사 가기 전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맞아도 물어보니까 모르네요. 오케이. 알아야죠, 그걸. 그걸 알아야지 맞는, 진짜 아는 거죠. 그럼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she has been waiting 하면 되겠네요. She has been waiting since 5 o'clock 해야 되겠죠. Since 5 o'clock이 뭔 뜻이에요? 5시까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녀가 5시까지 계속 기다렸고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waiting이고 she니까 she가 waiting을 하는 거야. she가 waiting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했고 중요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파트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알 거고. 그다음에 맥스 뭐 from a stomach ache before he went to the hospital. Before he went to the hospital이 뭐예요? 그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란 부분의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러면 가기 전까지 뭐로 고통받았다? 복통으로 고통받았다 하려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뭐?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Max had suffered from a stomach ache before he went to the hospital. Max는 had suffered from. 그다음에 여러분들 suffer from이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suffer from. suffer from이 뭔 뜻이에요? suffer from이 뭔 뜻일 것 같아요? 뭐뭐로 고통받다란 뜻입니다.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 뭐뭐 때문에 고통받다. Max had suffered from a stomach ache before he went to. 그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 복통으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뭐 답은 쉽네요. 오케이. 그래서 until now가 뭔 뜻이에요? until now. 지금까지 얼마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뜻이죠. 지금까지 3일 동안 그러면 it has been raining이죠. it has been raining. it has been raining은 몇 가지 내용을 갖고 있죠? it has been raining 안에 들어있는 시제를 모두 얘기해 주세요. 계속인데 일단 뭐도 들어있어?
시작하는 시점인 뭐 과거의 얘기도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있습니까? 계속된 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언제에 대한 얘기도 합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까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렸으며, 이 순간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3일 동안, 지금까지. 3일 동안,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그 다음에 she has just come back from Greece죠. She has just come back from Greece.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she has just come back from Greece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당연히 완료죠. 방금 왔다 말이죠. 그리스로부터 되돌아왔다. 기태야,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until now.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계속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는 항상 무슨 제곱법이었다? 계속적 제곱법이었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I lost the toy that I borrowed from my friend. 내가 뭐 했대요?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장난감이죠.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내가 뭐 했던, 내 친구로부터 뭐 했던, 빌렸던. 그러면 잃어버리고 나서 빌렸어. 빌리고 나서 잃어버렸어. 빌리고 나서 잃어버렸으니까 borrow가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had borrowed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lost의 시제가 과거니까 빌렸던 것은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왜? 1번이랑 4번 둘 중에 아닌 것 같아서 찍었어. 찍었다. 선생님 맨날 마루 깔끔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 마루 깔끔 뭐라고 얘기했는 거야? 웬에 대한 대답 이걸 왜? 어? 스위스 너무 문제 같다 너무 문제 뭐라고 이때는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화장실 갔다 와야 돼. 화장실 갔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둘다 갔다 오세요, 그냥. 오케이.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이것은 뭐다? 내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재미있는 영화다.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의 영화. 또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가장 재미있는 영화.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that I have ever seen. 하면 되겠죠, 뭐. 많이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기트야 뭐니? I have ever seen. 당연히 경험적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됐습니까? 천천히 대답해도 되니까. 아, 경험이랑 결과가 좀 헷갈린다. 결과적 문법은 so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문장이 결과적입니다. 네, 좀더 훈련하면 되겠죠.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Why did you come to the party yesterday? 너 어제 파티에 왜안 왔었니? 라고 묻고 있죠? Suddenly, 어찌? My car broke down. 누가 뭐 했다? 그렇죠. 고장났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here 이란 말이 왔어. where 나오고, 그 다음에 run 이라는 동사들이 쭉 나오죠, run. 여기에 run의 뜻은 뭐가 자연스러울까? 작동하다란 뜻이겠죠. 그치? 그렇습니까? for a long time의 뜻은? 오랫동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제 안 왔잖아요, 어제. 그렇죠. 어제 안 왔고 여기 작동하다라는 얘기고 여기 잘이란 얘기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 명이나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자잉. 네, 졸리죠. 잠좀깰겸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부분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It부터 for a long time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죠?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이겠어, 기태? 그렇죠. 오랫동안 잘 작동되고 있었어.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had been running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장났던 게 언제야? 과거죠. 그러면 과거보다 더한 단계 더 과거에 작동을 잘하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had been running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he 뭐뭐 뭐 학교에 수업에 안 갔단 얘기네요. 수업에 안 갔, 뭐뭐 뭐 이런 것도 쭉 있으니까, 뭐 not 있고 go 있으니까. 수업에 가지 않았고 언제 안 갔냐? Last Monday에, 지난 월요일 날 수업 안 갔. Because he was sick.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didn't go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어. 예,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 뭐 사용하다라는 동사들이 쭉 보이는데, 사용하다는 동사가,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I have been used가 들어가면 명이나 뭔 뜻이지? I have been used가 되면 들어가는 무슨 뜻이 되지? 왜안 되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I have been used가 들어가면 뭔 뜻이 되냐?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 I have been used the computer. 내가 궁금한 건 I have been used만 물어봤어. I have been used the computer for 3 hours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건 I have been used가 뭔 뜻이냐고. 그러면 I have been used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뭘 배울 때 배운 거지, 이거? 모르겠어.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물어볼 것 같아? 어? 어디서? 여기 이 문제 틀려서? 이 문제 틀렸어? 이 문제도 틀렸고, 그 뒤에도 쭉 서술형 문제에도 너 이런 형태로 써가지고 계속 틀렸잖아. 자, I have been used. 뜻이 뭐예요, 이거? 그렇죠. 내가 이용당했다는 뜻이죠, 이거. 난 이용당했다. I have been used. 여기에 used는 use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면 입장 바뀐 무슨 시라고 맨날 얘기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할때 배웠더라, 이거? I have been used의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시제 뭐?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할때 배웠죠, 이거. Have been PP는 뭐뭐 당해왔다란 얘기할 때 쓴다고 했어요.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얘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가 뭐였어? It has been made. 됐습니까?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는 뭐야? He has been making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는 얘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용당해 왔다라는 뜻일 때가 안 되죠. 내가 컴퓨터한테 이용당해서 내가 컴퓨터를 이용했어. 얘가 이걸 이 I라는 주어가 유즈를 한 거야. 유즈를 당한 거야. 유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답이 될수 없겠죠. 이런 형태들은. 아, 얘는 될 수도 있겠다. 얘는 have plus PP니까. I have used도 되고. I have used. 이건 그냥 내가 뭐 했었다? 내가 사용했었다. 현재 완료적으로 한 거고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여기에 for 3 hours.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그 컴퓨터 이용했고, 지금 이 순간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하려니까 have been using. 그래서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1번에 didn't go. 이거는 무슨 시제입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죠. 왜 과거 시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Last Monday에서 또. 언제? 과거, last Monday, when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와 같은 완료 시제들이 어리둥거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늘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칼질하기네요. 언제? 내가 도착했을 때, 누구는? 그는 이미 나간 뒤였다 이러고 있죠. 내가 도착할 때입니까? 내가 도착했을 때입니까? 내가 도착했을 때 여기에 동사가 당연히 무슨 시제일 것 같아? 그렇죠. 여기 과거겠죠. 그러면 나는 그랑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죠. 내가 못 만나려면 그가 나가는 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head plus pp 형태로 나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가 이미 나갔다라는 걸, 그가 이미 나갔다는 걸 had 플러스 PP로 되는 건 he had already been out. He had already been out.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3번, 4번 중에서 고민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그래서 3, when I arrived. 4번, 3번이 되는 거예요. He had already. 근데 he had already been out 보다는 그가 나가서 나랑 못 만났으니까 이 문제의 선택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been 대신에 뭘 쓰는 게 좋겠다. he had already gone out이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적절한 선택지겠어요. he had already gone out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나왔다. 그래서 9번 다음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she가 언제 went 했대요? 과거에 어디로? 스위트질랜드로. 그렇죠? and 그리고 그녀는 언제 어디에 없대요? 현재 여기에 없대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가서 지금 없을라 그러면 she has gone to Switzerland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태야 she has gone to Switzerland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그렇죠. 이게 결과라고. and 대신에 and보다는 뭐가 좋다? 수호가 좋다 그랬죠. She went to Switzerland. 그녀는 과거에 가서 그 결과 언제 여기에 없다? 현재 여기에 없다. She has gone to Switzerland. 이런 게 결과적으로 되더라고요.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래서 It began to snow. 뭐 하기 시작했다? 눈 내리기 시작했다. 눈 내리기 시작했다의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과거에 아니나 다를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네. 그렇죠. 4시간 전에 눈 내리기 시작했고 It is still snowing now. It is still snowing now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 과거에 시작된 게 지금도 되고 그 다음 지금 말하는 순간도 계속되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렸으면 지금도 눈 내리는 중이다가 어느 거예요? It has been snowing. It has been snowing. It has been snowing.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4 hours ago는 4시간 전에고요. 그러면 4시간 전에 눈 내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면 4시간 전에가 그대로 와야 돼. 4시간 동안으로 바뀌어야 돼. 당연히 4시간 동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It has been snowing for 4 hours. 이거 주의 좋습니다. For 4 hours ago가 4시간 전에 라는 말은 반드시 4시간 동안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완료감 계속 되었는데 그래서 계속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일단 이 문제는 난이도를 아주 높인 것도 아니고 아주 낮춘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옛날에는 이 정도 난이도가 없어.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쉽거나 또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됐었냐. 이런 유형의 문제는 1, 2, 3, 4, 5 밑줄 꺼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난이도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하나도 안 꺼놓고 여기에서 틀린 걸 찾아서 고쳐 쓰세요 라는 서술형 문제.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건 그 난이도 높은 것과 낮은 것 사이에 있는 거죠. 하나하나 고쳐보고 그 다음에 잘못 고친 거를 골라라 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Okay. At that time 이네요. At that time. At that time 뜻이 뭐죠? 그렇죠.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라는 뜻이죠. She finds him.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때.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과거의 시점입니까? 현재의 시점입니까? 미래의 시점입니까? 그렇죠. 과거의 시점이죠. 그러면 finds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되게 되겠어? 그렇죠. found가 되겠죠. 그때 그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she has been looks for him during 3 hours 이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여기까지. 그녀가 그를 뭐 했다? 찾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찾았다.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이걸로 바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찾았다라는 시제가 뭡니까? 이게? 과거죠. 그렇죠. 그럼 과거면 그녀가 쭉 찾는 게 현재까지 옵니까? 과거의 시점에서 끝납니까? 과거의 시점에서 끝나도 현재까지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때 그녀가 그를 찾았다라는 표현이 과거로 돼 있으면 그녀가 그를 찾아다녔다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 아니고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완료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s been doing입니까? had been doing입니까? 조금 has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had가 돼야 되겠고 had been looking for him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은 있다고 생긴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for 3 hours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during도 뜻은 뭡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동안이긴 하지만 during을 쓰는 아무거나 예 하나만 들어봐. during을 써서 뭐 동안 during이 들어간 토막 3일 동안 for 3 days. during 그렇죠. 됐습니까? during 어떤 것 쓴다고 맨날 얘기했죠. 어떤 것 동안이죠. during은 이따구로 쓰는 게 아니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땐 during이 아니고 for고, 그 다음에 3가 나왔는데 당연히 3 times가 아니죠. 3시간 하려고 하면 3 hours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 녀석을 잘못 고쳐놨죠. 됐습니까? 네, 나이는 좀 있는 편이고요. 오케이, 네, 보겠습니다. 왜? 8번은 왜? 8번이 아예 2번이랑 3번 둘 중에 한 개. 기어 따라서 그냥 현재인 줄 알고 현재. 그다음에 7번은 왜? 이게 좀 멋있게 생겼지. 그렇죠. 이게 멋있게 생겼는 거 이게 성적 막판에 좀 바뀌었더라고. 그럼 10번은 왜?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4시간 전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거. 이거 현재 내가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에 대해서 비교해서 모르겠어. 현재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 했지만 과거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쓸 수 있는데 이건 현재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쓸 수가 없어. 그럼 10번은 왜? 말을 맞추고 얘기했지. 4시간 전에라는 말이 완료시제랑 함께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4시간 동안 뭐뭐 동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쳐봅시다. 그쵸? 명인? 응, 그만 좀 주세요. 이 두 문장을 합쳐보겠습니다. 10 더하기 I met her when I was 10 더하기 I know her. 합쳐볼게요. 그쵸? 됐습니까?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지훈이가 생각할 때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뭐 end 이런 거 넣으려고? 아니 뭐 I had a letter. When I was 10, so I. 그렇게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속사 안 쓰고 한 문장 합쳐야죠. 밑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막 질러. I had win, bet,
or Japan. Then I move on. 이렇게? 접속사 쓰지 말라니까. I know her. 아, 그러면 접속사 없이 어떻게 또 I know her가 그대로 문다? 접속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명예 생각해. 한 문장 합치면. 막 질러. 그래. I 이거 되게 좋아해. Have PP 오른 거. I had known.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이거 수동태네 이거. 내가 알려줬단데요. 내가 과거야. Knowing. 전번에 그 이런 거 했을 거야. 진행형 시제 안 되는 동사 중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이런 거 불가능해. I had. 어. I had matter. 이렇게 하면 두 문장 돼. 어, 충민이, 네 생각은? I have. 오. Her.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한 문장 되잖아요. 내가 뭐 했어요? 여기에 이거는 When I was 10의 뜻이 뭐야? 내가 10살이었을 때죠, 이거 10살이었을 때.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이게 나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여기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났었다. 누구를 그녀를 언제 내가 10살이었을 때 10살 때 만났대 어떤 여자를. 그리고 여기에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시제를 표현했어요? 현재 시제를 표현했죠. 그럼 이 두 문장 합치면 내가 몇 살 이후로 10살 때 이후로 그녀를 뭐하고 지낸다? 알고 지낸다 하는 거죠. 그럼 I have known. 내가 쭉 알고 지냈대 누구를 그녀를. 자, 요 부분의 변화를 잘 보란 말이야, 요 부분의 변화. 내가 10살이었을 때 만났으면 내가 10살 이후로 계속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알고 지낸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다음 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내꺼 다른 것은 오케이. 그래서 I have not eaten anything since last night. 좀 더 해석 좀 해주시고요. They said that they had broken the chair. 오케이. 얘랑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왜 여기 had broken이라는 거. 그 다음에 I have겠네요.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고요. 그 다음에 have you네요. Have you ever talked to the present in your life?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watching the movie for 2 hours.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고요. 예. 자, since last night, 뭔지 since last night. 지난밤 이후로 언제까지? 그렇죠. 지난밤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Since last night, 지난밤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Since를 쓰면 지금까지 와야 돼. Since를 쓰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덩어리야.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덩어리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덩어리라고. 그럼 여기는 무슨 완료가 과거 완료가 아닌 뭐가 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현재 완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들이 언제 말했었다? 과거에 말했었죠. 그들이 뭐 했었다고? 그들이 말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의자를 작살냈다고 말한 거죠. 어?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완료형 계속되어 중에 당연히 완료적이에요. 방금 끝냈다. Writing the postcard 하는 것을. Have you ever talked to? 무슨 조용법이다? 당연히. 그렇죠. 너는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니? 너의 모동안 너의 일생 동안. 그니까.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watching. 이거 중요한 시절 했습니다. 그들이 watch를 한 거야. 그들이 watch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니까 이런 것의 시제는 나는 뭐이며 뭐이다. 나는 현재 완료이고 내가
참 주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니까 여기는 PP형이 아니고 ING형이 와야 되겠죠.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으면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는 중이다. 그 영화를 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질문 했고요. 피테가 좋은 질문에서 since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 둘 중에 막 헷갈렸지? 바로 3번 했다. 그 뒤는 볼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우, 나는 또 이것도 헤드고 이것도 헤드라 그러길래 나는 당연히 밑에 것도 보고 좀 1번하고 2번 중에 뭐지 고민했어요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너를 너무 100%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야? 그 밑에 것도 봐야지.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링컨에 들어갈 말이 알게 됐다는 것은 줄리아나 뭐 여기에 yesterday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리안이라고 부르고 B의 이름이 줄리안인 모양이죠. 줄리아나 너는 셀리를 언제? 어제 뭐 했었니? 만났었니죠 이거. 뭐가 될 수밖에 없다. D 그렇죠. yesterda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No, I didn't. 뭐 나오네요. 힌트. 안 만났어. No, I didn't meet Sally. When I got her home. 내가 그녀의 집에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너무 뻔한 문제죠. 그녀가 뭐 해버렸다? 벌써 파리를 향해서 떠났다니까 여기에 헤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그렇습니다. 도착하기 이전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답은 몇 번이지? 3번인데요. 그 다음에 헤드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의 개수는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since 9 a.m.의 뜻이 뭐야? since 9 a.m. 언제까지 왔단 얘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it has been raining이죠. It has been rain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렸으면 지금 이 순간도 비가 내리는 중이다. 시작된 시점은 언젠데? 9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e more learned 5,000 words until we take a test. Until we take a test의 뜻이면 until we take a test. 우리가 시험을 칠 때까지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칠 때까지가 여기에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we? 그렇죠. We have learned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5천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more broken my CD player so I have to fix it. so 뭐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언제 뭐 해야만 한대요? 현재 고쳐야만 된다죠. 그렇죠. 현재 고쳐야만 되면 내가 my CD 플레이어를 broken 한 거는 그래서 여기 head가 들어가면 되겠죠? have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I have broken my CD player. 그래서 얘는 완료형 계속불과 중에 무슨 형법? 여기 so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뭐 해야만 한다라고 과거에 한 행동이 결과가 현재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의 결과적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more never seen the man before I saw them saw them saw he saw saw the him이 뭐야? saw him last week. saw the him은 또 뭐야?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그 남자를 전에 본 적이 결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기 전까지 내가 그를 지난주에 보기 전까지 여기에 saw의 동사 saw라는 동사가 과거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 그렇죠. I had never seen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과거보다 더 과거에 본 경험이 없었어. Before I saw him last week. 그를 지난주에 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she found a handbag that someone. 그녀가 핸드백을 발견했죠. 발견했던 그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러면 누가 뭐 해버렸던 누군가가 두고 갔었더니까 여기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버릇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꾸 이런 문제만 풀다 보면 여기에 과거네 그럼 여기는 head pp다 라고 수학 공식처럼 익히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학생들이 수민이 뒤에 앉아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수학 공식처럼 뭐 하나 과거면 나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head pp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용상 그녀가 발견했어. 그녀가 발견하려 그러면 누군가가 놓고 가는 게 누군가가 두고 가는 행동이 한 단계 더 앞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 헤드 플러스 PP가 오는 거지. 여기에 무조건 과거라고 해서 여기에 헤드 PP다가 아니고 여기 과거 와도 내용상 여기에 현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과거 하나 과거만 하나 헤드 PP 하나 헤드 PP만 하나 과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뭐 해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해석해서 말이 될 경우에만 그렇게 적용하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학 공식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개수는 3개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나 계속해서 법상 어색한 것은 난이도 조금 높여놓은 거죠. 밑줄 안 쳐놓고 전체적으로 골라라. You haven't studied for a long time.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태야 이게 맞는 이유를 나한테 좀 설명해줘봐.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했다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일단 내용 전달, 그 얘기 맞고. 그럼 이게 왜 맞지? 이렇게 되면, 나 같으면 이렇게 되면 할 것 같은데,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 무슨 용법이다? 아, 네. 저게, 완료 조건. 그쵸. How long에 대한 대답 들어있으니까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이죠. 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y have just had lunch.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 맞는 이유는? 그렇죠. 완료적 용법에 있죠. 완료 시제 방금 점심 식사를 다 먹었다. 완료적 용법이니까 맞죠. She has not 뭐 틀렸네요. 이런 게 없어. She has not been to New York yet. 잠깐만. She has not been to yet이 좀 yet도 어색하네. 네, 일단 얘를 뜯어고치려면 여러 군데 뜯어고쳐야 돼요. yet도 없애야 되죠. She has not been to New York yet 하면 안 되죠. She has not been to New York. 여기나 yet이 왜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죠. 그렇죠. 경험적 용법에서 not yet이 있는 거. not yet은 무슨 용법에서 쓰는 겁니까?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할 때 쓰는 거죠. 예시 있는 것도 어색하고 일단 has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데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he has listened to the song twice. 그래서 기태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니? He has listened to the song twice. 무슨 용법이 결과적 용법 맞습니까? 그렇죠. 경험적이에요. 그렇죠. 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두 번이야. 두 번. 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Twice 한 대답 좀 주세요. How many times has he listened to the song이냐? 몇 번이나 그 노래를 들어본 경험이 있니? 두 번 들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경험적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Have you read the magazine that you bought a week ago? Okay. 그래서 너는 뭐 너는 뭐 했니? 잡지 읽었냐면서? 잡지는 잡지인데 내가 뭐 했던 일주일 전에 너의 네가 뭐 했던? 샀던. 됐습니까? 일주일 여기에 이게 틀렸다라고 혹시 고른 사람은 이게 틀렸다고 혹시 고른 사람은 얘를 head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내가 아까 경고했던 그 짓이죠. 그쵸?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 무슨 제목법입니까? 완료경험 계속 도용해. 완료도 완료도 넌 다 읽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 다 읽었냐? 현재 다 읽었냐? 현재 다 읽었냐? 잡지는 잡지인데 누가 뭐였지? 누가 지난주에 봤었고 참고로 봐보니까 어휘 먹어도 있습니다. 어휘가 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보스 오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
과거에 썼던 매거진을 현재 완료 다 읽었냐? 하고 물을 수 있잖아. 여기에 무슨 어르기 보험증이가 있어? 아, 헤드 프로스피피지! 수학공식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5번 보기가 딱 방금 얘기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4번, 3번이고. 36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딱 띄어진 것은? 뭐 전부 have 플러스 has 플러스 pp니까 이거 또 그거 묻는 거죠. 뭐 이게 무슨 신경형이야.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묻던 건데 이거. 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잖아 이거. 오케이. A는 벌써 시작하자마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나오죠 답이. 그렇죠. 이게 당연히 뭐 일단 안 보고 쓰고 나서 확인해 볼 건데 하우룩만 보고 당연히 뭐겠다. 계속이겠다.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아까 기세처럼 1번, 2번 중에 막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맞는지.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뜻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했니? 이런 질문을 여기에 대한 데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아니면 뭐 내가 20살일 때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was 20 이런 것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데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Sam and Tony have already had lunch. Sam과 Tony는 이미 점심 식사를 뭐 했다? 완료했다. 완료적이죠. 그 다음에 I have known Carol since 2005. Since 2005.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 그래서 계속이죠. 나는 캐롤을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알고 있다. They have seen this musical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그래서 무슨 내용법? 경험적이죠. She has never asked her for money. 그녀는 나에게 절대 뭐해 본 적이 없다죠, 이거. 그렇죠. 나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적인 것과 그 다음에 계속적인 것, 완료적인 건 없네요. 그래서 A, C, D, E네요. 그 중에 A, C가 있네요. 1번이거든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난이도를 좀 낮춰놨고 밑줄 친 아, 오른 것은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She has come here 2 days ago.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1번인데 이거 틀린 이유? 1번이 방법이기 때문에 헤드컵을 못 채낸다? 헤드빈테이크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투데이즈하고 뭐 뜻이죠? 일주일 전에 언제? When?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어? 뭐래? 얘 다 뭐래? 혹시 방금 전에 했지 않나 혹시? 어? 레스트 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촌? 이틀 전에 여기 왔었다 아주 웬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게 그 시점이 과거잖아. 푹 찍었잖아. 과거에 푹 찍었잖아. 그럼 단순 과거 시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He has already drunk it before I drank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맞아 틀려? 당연히 틀렸겠죠. 이게 답이 아니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너는 이미 마셨다. 그걸 마셨대. 내가 마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어디? 그렇죠. 여기. 그래서 내가 마셨어, 못 마셨어? 내가 마셨다고? 내가 못 마셨죠. 어? 내가 마시기 전에 그가 내가 마시다라는 동사 drank가 무슨 시제이고 과거잖아. 근데 그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했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마셨잖아. 어? 그럼 난 못 마셨고 그 녀석이 내가 마시기 전에 그가 마셔버렸었다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과거니까 여기는 헤드 플러스 그거 갖고 이 새끼 이거 내가 산 내 음료수인데 왜 지가 먹었어 하면서 쫓아가서 때리는 거지.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헤드 오렌지 드랭크가 되죠. 그래서 맞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He has never seen a tiger until he visited the zoo. 그 내용이 뭐야? 그는 뭐 해본 적이 없다? 호랑이를 본 적이 없대죠. 그가 뭐 할 때까지는? 그렇죠. 동물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용상 방문하고 나서 못 본 거야? 못 보고 나서 방문한 거야?
그렇죠. 못 보고 나서 방문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됐단 얘기가 한 거죠. 방문했다가 가보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헤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I had planted three new trees in my garden since this morning. 그렇죠? 내가 뭐 했단 얘기야? 내가 새로운 나무 세 그루를 심었단 얘기지. 나의 정원에다가 since this morning. 언제 이후로 언제까지? 오늘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I have planted three new trees in my garden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나무 세 그루를 정원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게 언제부터 언제 찍어서 언제까지 긁어서 정원에 만든가? 과거에 툭 찍어서 지금까지의 정원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과거 완료 완료 뭐 해야 돼? 현재 완료. 과거부터 언제까지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그니까? 그 다음에 they were too tired. 그들은 어땠다? 너무 피곤했다. Because they have been jogging all day.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조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언제 피곤했단 얘기예요? 과거에 피곤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풀이하니까 답이 없어져 갖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들은 과거에 피곤했죠. 왜? 그들이 뭐 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조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피곤하고 나서 조깅한 거야? 조깅하고 나서 피곤해진 거야? 그렇죠. 조깅하고 나서 피곤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피곤했다가 과거니까 조깅한 건한 단계 더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맞는 답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답 풀어보면서 좀더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 형광펜 왜 칠해야 되나 이렇게 기억난다.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잘못된 거죠. 4번 했는 사람들 맞다고 했나요? 우리가? 4번이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찍었는데 틀려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틀린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왜뭐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알겠습니다. 왜? 아니 난리 났네. 자, 왜 아니 틀렸지? 이거 왜 그냥 왜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학교 시험 문제로 어느 정도 나와. 학교 시험 문제로 어느 정도 나와.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을 공부시키기가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은 야, 너 공부해야 돼. 막 아무 얘기해봤자 학교 시험 문제로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내가 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항상 한두 명 맞겠네? 그래서 내가 계속 너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 어떻게 좀 하자라는 거야. 근데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거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실천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90점 이상을 받던 학생들이 90점 이상 계속 받고 90점 이상 100점 이상 받던 학생들이 그만큼 올라가서 처음 늘고 치면 어떤 학생들은 별로 안 떨어지는데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확 떨어져요. 특히 공중학교 애들은 개박살 나더라고요. 왜? 학교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공부에 대한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공부를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연민하는 그래서 보통 성적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한 70점대? 그래도 좀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단어 같은 것도 내가 미국에 대한 단어 속도 내잖아. 중국 필수 어휘 그런 거좀 공부를 그래도 그나마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덜 떨어지고 공부 진짜 그런 거 시켜도 안 하고 맨날 개기고 크게 생기고 50점까지 떨어지더라.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 그래서 내가 네가 얘기하는 거왜 하는 거야? 문제를 접근하는 게 너무 계속해서 무슨 공식 프로 같아. 공식 프로.
그렇게 하면 네가 가고 네가 가야 할 길에 70%가 있다 보니까 꼭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가 내가 너한테 주면 네가 네 자기 소득을 보내야 되는 게 뭐냐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딱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방문 해석 문제를 올려야 돼.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너 뭐? 치킨만 뭐? 그 다음에 너 뭐? 뭐? 12번. 뭐? 맛있겠습니다. 너 어떻게 하는 거야? 12번. 어떻게 12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점이 아쉬운 거야? 일본이 무거운 해빙인 줄 알겠다. 신스 레스트 나이트는 신스 레스트 나이트 그치?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케이. 풀이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문제의 소수형 평가 시간이 왔습니다. 그쵸? 지훈이는 객관식은 좀 약한데 그래도 이 소수력은 그래도 그나마 강점이 있어. 물에 뭐가 있어? 물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하라는 얘기죠. 내가 집에 왔을 때 내 동생은 숙제를 막 끝냈었답니다. 내가 집에 온 게 시점이 뭔 것 같아? 그렇죠, 바로 왔죠. 그러면 내 동생은 내가 도착 왔을 때 그 이전에 끝낸 거죠? 내 동생? 그렇죠. 그러면 when I came home 뭐 arrived 해야 되겠습니다. arrived home. When I arrived home, when I came home, my brother had 이거 막 방금이란 단어가 already인가요? 어? 그렇습니다. 여기 있더라고. Just finished. 이건 진짜 이거 틀리는 거 기승전. When I came home, my brother had just finished. 어? already는 벌써 이미. Just가 short time before.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began to climb up the mountain this morning. I'm still climbing up the mountain. 뭐 이거 이번에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등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니까 when에 대한 대답 철퍼덕 붙여있죠. 언제? 오늘 아침에. when에 대한 대답 this morning.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begin 오는 게 맞고요. 오늘 아침에 등산하기 시작했고 I'm still climbing up the mountain. 난 여전히 등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몸을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는 표현인 현재 완료 진행형 해야 되니까 I have been climbing 하면 되겠죠. I have been climbing up the mountain since this morning.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this morning에다가 since 달렸다는 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등산했고 지금도 등산하고 있는 중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완료형은 계속된 과정에 당연히 계속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he forgot to lock the door and the thief simply walked in his house. 내가 언제 뭐 했대요? 깜빡했죠. 뭐 해야 하는 것을? 그렇죠. 문을 잠궈야 하는 것을 과거에 깜빡했어. 오케이. 여기 end 말고 뭐? so가 낫겠네요. so. end 해도 되지만. so.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도둑이 간단히 걸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의 문장 부른 것을 과거에 깜빡해서 그래서 부정관적으로 도둑이 간단하게 그려지고 걸어서 들어왔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 잠그는 거 깜빡하고 나서 걸어 들어온 거야? 걸어 들어오고 나서 깜빡하고 안 잠근 거야? 그렇죠. 안 잠그고 나서 깜빡한 다음에 걸어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시제가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은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 유형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과거 완료 시제를 배우게 될 거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because he had forgot 또는 뭐 그렇죠 forgot 또는 forgotten to lock the door, the thief simply walked. 그래서 the thief simply walked는 그대로 과거 시제 유지되고 있고 두 문장이 한 문장 됐는데 지금 얘는 두 문장이죠 위에 거는 두 문장인데 두 문장 한 문장 될 때 뭔가 선후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한 단계가 하나가 과거와 나머지 한 행동이 더 과거라면 head plus be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AB를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풀어보게 될 거고,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A lion escaped from London Zoo, so the police advised the public to stay indoors until they catch the lion. When the zookeeper was cleaning the lion's cage, the lion suddenly bit him and ran out of the cage. When he arrived at the hospital, he lose a lot of blood. Now the doctors say he will be alright. 네. 그래서 내용이 무슨 일이 있었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 얘기하고 사다가 탈출했어. 사다가 탈출했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내리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죠? 사다를 잡으라고. 사다를 잡아라. 시민들아, 나가서 사다를 잡아라. 그렇죠? 하나를 잡을 때까지 잠깐 아예 그 안에 있으라고. 그렇죠. 안에 진내에 있으라고. 그래서 충분히 했죠. 그래서 뭐 어쩌다가 탈출했는지 나오죠. 그래서 어디가 탈출했대요? 수의사가 청소하고 있을 때 그런 거. 사육사라고 하죠. 사육사. 네. 사육사가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물었죠. 물고 밖으로 달아났죠. 그래서 이 희는 누구네 집었어요? 그래서 주키퍼가 어디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시가 근데 그렇죠. 엄청 아팠고 출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죽었죠. 괜찮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쭉 있었다. 그러면 얘들이 어법상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언이 탈출했다는 얘긴데요. 탈출을 했는데 지금도 탈출한 상태야. 지금은 잡혔어. 지금도 탈출한 상태. 뭘 보고 지금도 탈출한 상태라는 걸 사실 알수 있죠? 사자 지금 잡 안에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자 잡힌 거죠 지금? 아직 안 잡혔죠, 그렇죠? 뭘 보고 아직 안 잡혔죠? 사자가 그 잡힐 때까지라고 했어요. 아직 안 잡혔다, 그렇죠? 이게 있는 내용을 암만 봐도 지금 사자가 탈출한 상태인지 잡혔는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자가 런던 동물원을 탈출했다는 것은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escape의 형태는 escaped가 되는 거예요. escaped. A lion escaped from London Zoo. 여기는 지금 혹시 had escaped 썼는데 맞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여기 답지문 head escaped로 하면 답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head escaped는 안 돼요. 아, 잠깐만. 여기 하나 더 되네요. 여기에 head도 된다. head escaped 또는 escaped. 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has escaped는 안 됩니다. 나 has escaped는 현재도 탈출한 상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has escaped는 안 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순 과거 또는 대과거. 대과거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had escaped 또는 escaped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문법적으로 잠깐 접근해 보면 뭐가 보입니까? advise A to do가 보이죠? Advise A to do. Advise A to do는 뭐 무슨 표현하고 싶으시겠습니다.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쓸 때는 거죠. 명사적용법이고요. Public의 뜻은 뭐겠어요? 그런 뜻인데, public 자체의 뜻은 공공의 이런 뜻이고요. 더 뒤에 무슨 시 왔어 이거? 더 뒤에 공공의. 더 뒤에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떠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대중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대중들에게 to stay indoors 하라는 것을 충고했다. Until they catch the lion. 그들이 뭐할 때까지? 그들이 라이온을 잡을 때까지. 여기 잡을 때까지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이죠.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것인가? 그들이 미래에 잡을 때까지입니다. 이거 현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이걸 딱 보니까 현재 안 잡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취재가 현재니까 이건 미래의 일이 됐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는 when에 대한 대답 속에 있는 현재 시제는 현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잡을 때까지라는 게 지금 when에 대한 대답인데 현재 시제니까 내용상 신문 기사 내용상 미래에 잡을 때까지 집안에 있으라고 과거에 충고를 했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when the zookeeper was cleaning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죠.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이 bit은 뭐로부터 왔어요? 바이트의 선더머신 바이트 빛 비튼이죠. 과거에 물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청소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ran 과거죠. 밖으로 케이지가 뭐겠어요? 우리겠죠. 우리 밖으로 달아났다. When the zookeeper arrived at the hospital 여기에 보면 그가 뭐 했을 때 그렇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왜 묻는지 알죠? 얘 뭐가 돼야 돼요? he lost 또는 had lost lost 해도 되고 아, 두 문장 한 문장 됐으니까 여긴 had lost 하는 게 맞겠네요. 도착했을 때 도착하기 전에 많은 피를 had lost now that doesn't say he will arrive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22, 23. 22, 23 되어있으면 22도 보고, 23도 보고. 22에서는 A 부분에서 틀린 거를 고르라 했습니다. A 부분이 먼저 살펴보면, Two years ago, my village has been hit by a tsunami.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해줄 말이 있죠? 위치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을 겁니다. 위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뜻으로 뭐 이거 칼질한 글에서 누가 많은 봉사자들이 무엇을 수성구에 나무를 뭐한다 심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거? 데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쓰나미 is a series of wave인가? 그렇죠. of water wave caused by earthquake. 코즈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웨이브하고 코즈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죠. The tsunami is a series of water wave caused by earthquake. Earthquake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The explosions and 이거 또 틀렸습니다. 이거 띄워야 돼요. and soon이 아니고 and so on입니다. 이거 네, and so on. 쓰나미 is a series of water waves caused by earthquakes, underwater explosions. Explosion이 뭔지, 그 다음에 explode가 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explode가 뭐니, explosion이 뭐니, and so on이 뭔지도 얘기 좀 해주시고, and so on. and so on은 E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Two years ago, my daddy. 자, 그래서 언제? 2년 전에. 됐습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면서 이거구나. 2년 전에 나의 마을이 자 그 다음에 이 힛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힛이 됐습니까? 이 힛이 뭐다 라는 얘기 좀 해주시고 몇 번째 힛이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 뭐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두드려 맞았죠.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뭐 했다 next now the forest is coming back very fast I'm sure we will have a beautiful forest again soon 알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보겠습니다. 이 코스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나미는 뭐다? 쓰나미는 뭐다? 파도가 가장 큰 시리즈가 뭐예요? 시리즈 연속 시리즈 연속 뭐의 연속이다? 그렇죠. 파도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파도의 연속. 쓰나미는 파도의 연속이다. 어떤? 발생. 코즈의 뜻이 뭐예요? 코즈. 발생하다? 해프는 뭐 하지? 그렇죠. 초래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죠. 코즈는. 그러면 워터 웨이브가 코즈를 하는 거야? 코즈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럼 얘는 코즈의 몇 번째 연속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 일이 생긴 거야?
그렇죠. 뭐가 생각했어? Which is가 생각했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가 생각했죠. What a wave는 what a wave인데 cause를 하는 what a wave야. cause를 당한 what a wave야. cause를 당한 거죠. 일으켜진, 발생당한 뭐에 의해서 지진이나 또는 뭐 수중 폭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nd so on의 뜻이 뭐예요? and so on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그러면 기타 등등이란 뜻을 가진 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etc죠. and so on 대신에 etc를 쓸 수가 있다. etc. 쓰나미는 지진, 수중 폭발 그리고 기타 등등에 의해서 유발하는, 유발당하는, 유발당하는 물파도의 연속입니다. 그럼 explode는 뭘까요? explode. 그렇죠. 폭발하다라는 동사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고쳐보겠습니다. 언제? 2년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러니까 당연히 has been이 아니고 뭐다? was 해야 되겠죠. my ability was hit. 그러면 이 hit은 당연히 hit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나의 마을이 때린 거야, 맞은 거야. 조적이 맞은 거죠. 이거 수동태죠, 이거. 수납에 의해서 이 위치는 뭐 하는 건지, 이거? 그렇죠. 이거 관계대명사죠, 이거 관계대명사. 그러면 쓰나미가 사물이니까 위치 또는 뭐? 위치 또는 대서 쓸 수 있죠, 그쵸? 얘는 왜 대시 안 돼? 뒤에 동사가 킬드가 왔기 때문에 대시 안 돼. 여기 관계대명사 앞에 이 콤마 있는 거 있죠? 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이 관계대명사를 보고 무슨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다?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는 뭘 쓰지 않는다? 계속 쓰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파트 수업할 때 얘기했습니다. 까먹었죠, 동생. 그리고 설명이 이어지죠. 관계대명,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이 경우에는 and it이죠. and it. Two years ago, my village was hit by a tsunami and it killed many animals and destroyed the forest.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것도 3학년 때 곧 하게 될 거고요. 중간 아니면 기말 때 시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nd it killed, and the tsunami killed many animals and destroyed the forest. 네,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은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을 때 계속적 영법이라고 한다? 콤마가 있을 때. 왜 이름을 일본 놈들이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붙였냐? 계속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의 마을은 뭐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뭐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쓰나미가 많은 동물과 그리고 파괴했다. 숲을 파괴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뭐 밑에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o 누가 many volunteers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심었고 지금도 심고 있는 중이니까 have been planted야. have been planting이야. 그렇죠. 여기 planted 하면 뭔 뜻이 돼버려? 그렇죠. 자원봉사들이 땅속에 심긴 거죠. 그렇습니까? have been planting 하면 그때 have been planted는 뭐 배울 때 배운 거야 이거?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할 때 배운 거고 have been planted 하면 많은 자원봉사들이 땅속에 심겼습니다. 심고 있는 중, 과거부터 지금까지 심었고 지금도 심고 있는 중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수천 그루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죠? 뭐입니까? 그렇죠. 따우 전 S 꼭 써야 되죠. thousands of trees 하면 되겠죠. so many volunteers have been planting thousands of trees. Now the forest is coming back very soon, very fast. I'm sure that we will have a beautiful forest again soon. 그래서 소설형 문제 해볼까요?
왜? 나는 솔직히 디카페 인증을 했더니 왜?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범위가 개인이다 범위가 개인이다 자꾸 헷갈리는 건데 내가 진짜 공부를 왜 한다 그랬지? 공부를 왜 한다 그랬지? 이런 놈들한테 사기당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22번은 그래. 22번은 그래. 어. 좀 뭐라 그랬어? 몰라. 누가 쪼라고 그래. 뭐라 그랬어? 너는 뭐랄까? 해설을 해드리고 싶잖아. 야, 너는. 스타일은 뭐야? 많이 원래 된 줄 알았어. 네, 또 20번. 20번이고. 하고 있는 중이지 당한 건 좀 해야 돼. 됐습니다. 오케이. 나 OX 문제. 그래서 지훈아, Andy and Bob have knew each other for 10 years. 맞아 틀려? 그럼 밖에 고치면 have known이죠. 알고 지냈다 서로를 10년 동안. 그 다음에 he has just had lunch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방금 점심 식사를 완료하였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you ever?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wearing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지? 그렇죠. 스펠링은? 그렇죠. 내가 너한테 시킨 이유는 알죠? 그렇죠. 잘했네요. Have you ever worn a white dress? 너는 흰색 드레스를 입어본 경험이 있니? Have close people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looking for her. 그렇죠. 두 시간 동안 찾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said that he had not seen her before. 그가 과거에 말했습니다. 말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맞는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Charles니까 당연히 has bought the book. 그래서 그 책을 구입 완료하였다. 완료적인 얘기고요. Peter lost the book that I had lent him. 오케이, 그래서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빌려준 거야. 빌려주고 나서 잃어버린 거야. 내가 빌려주고 나서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보다 빌려줬던 게 한 단계 더 과거가 되는 게 내용상 맞고요. Has he been playing outside until now? 이거 has been doing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라 했죠. 과거 지금까지 놀았으면 지금도 놀고 있는 중이니 He has never tasted French food. 그는 프렌치 음식을 맛본 경험이 없다. 경험죠. I had not been watched 한 뭐야? I had not been watched. 나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감시당하지 않았다죠, 이건.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Watching. 나는 TV를 안 봤다. 오랫동안 TV를 안 봤다. 예. 8번. Has he played? He has, 그러면 얘를 안 묻는 문장 만들면 he has playing 될 거 아니야. He has played. 그럼 has 뒤에 ing 오는 시제는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렇죠? has plus pp죠. 그러면 뭐 그냥 단순 현재 완료 시제로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놀고 있냐라고 하고 싶으면 has he played 하든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B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수동태. 그 다음 계속해서 수동태. 화장실. 아따, 너 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 가? 오늘 그 뭐지? 목이 좀 막혀서 물 한 번 잠깐만. 알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없어. 126쪽. 설명할 차례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도 끝날 때가 되었네요. 오영식 안 했지 않아요? 네? 오영식
수리? 아, 수리 안 했구나. 맞네. 수리 안 했네. 수리 났거든요. 뭐지? 그 뭐지? 원래는 뒷면에 써도 그걸 쓰잖아요. 뭐 시험 중에 나온다는 거. 그 뭐지? 그거 단답형 아니 그거 OMR 카드 뒤에 원래 서술형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고 종이인가? 종이에다 그냥 수행평가에 그냥 연습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수행평가를 니들은 어떻게 준비해요? 아직 수행평가 뭐 하겠다고 선생님이 뭐 예고한 거 없죠? 그냥 어떤 식으로 할 거다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뭘 수행평가 할 거라고 뭐 준비해라 이렇게 시킨 건 없어? 4월 달 때 그 확정 지원 나와. 죽었으면 바로 죽어 다시 안 그렇고 연관 계획표는 아직도 안 나왔고 네, 아직 근데 학교 선생님들 너무 부지런하신데 이 시간표 그냥 나무 종이만 보여주는데 그만 크게 안 보여 연관 계획표 나무 나왔나 홈페이지에 아 홈페이지에 있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풀이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뭔가 그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건 앞으로 뭐 그냥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란 얘기만 했지 뭐 뭘 가지고 수행평가 할 거라고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것 같네 그래서 수행평가 뭘 하는지 하고 이런 것도 얘기해서 학교 선생님들 얘기해 주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어시스트 해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0포커스 47이야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She was never seen to walk slowly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좀 갖고 놀아야 될 건데요 어떻게 갖고 놀 거냐 일단 by me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She was never seen to walk slowly by me by me를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was told to turn on the radio by my father 이건 by my father가 있네요 그쵸? I was told to turn on the radio by my father 그래서 he was made to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 by her 됐습니까? 그럼 일단 1번 문제 해석 기태야 She was never seen to walk slowly by me 가 뭔 뜻이야? 그녀가 천천히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가 못 봤다는 얘기야? 그렇죠 나는 그녀가 이 문장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억지스러워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나는 그녀가 천천히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억지스럽게 영어스럽게 하면 그녀는 뭐 당하지 않았었다? 목격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 하는 것을 천천히 걷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 의해서 그럼 by me 했으니까 수민? I 아이 never saw I never saw her to walk slowly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딱 좋죠? 그쵸? I never saw her walk slowl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지금 뭐하다 내가 못 봤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천천히 걷 이거 무슨 동사 이거? 지각 동사죠 근데 왜 없던 투가 왜 살아나는 거지 여기? 왜 그래야 되지? 이 C는 C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C야? 그쵸 그 말은 동사란 말이야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동사가 아니란 말은 얘가 사역 동사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형용사라고. 능동태에서는 뭐였지만, 지각 동사였지만, 수동태에서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능동태에서 여기에 to가 없어지거나 또는 여기에 어떤 형태? working이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지각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로 표현해야 되지만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뭘 할 수 있어야 이 두 문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왜 to가 없다라는 거 이전에 배웠던 문법이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거기다 하나 덧붙인 거죠. 지각동사 능동태 문장을 뭐로 바꿨을 땐 수동태로 바꿨을 때 주어가 하는 행동을 이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주어가 하는 행동이죠. 주어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to 부정사로 표현해야 된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목적의 원형 부정사를 to 부정사로 바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they made him go there. 그들이 그로 하여금 거기 가도록 시켰다. 그럼 그는 지시 받았다. 뭐 하는 것을 거기 가? 그것을 여기 to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없던 투가 여기 살아난단 말이고.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알겠어, 기태? 왜 워크가 아니고 투 워크인지? 그녀는 목격당한, 얘는 더 이상 지각 동사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것, 는 것을. 와야 되겠죠. 그녀는 목격당하지 않았다. 천천히 것, 는 것을. 나에 의해서. 이게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 문장 딱 써봅니다. I never saw her walk slowly. 써놓고 얘를 뭐 만들라? 수동태 바꾸어라.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I was tall. 내가 뭐 했단 얘기야? 아, 맞아. 그렇죠. 내가 들었다죠, 이거. 말하는 걸 당하면 듣는 거야. 내가 들었다죠. 뭐 하라는 것을? 라디오 켜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서. 누가? 그러면 지훈. By my father는 있으니까. My father. told me. To turn on the radio. 그렇죠. Tell A to do. A이고 뭐. 이번엔 turn 동사는 told 동사죠. tell 동사죠. tell은 지각 동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사역 동사도 아니니까, 정상적인 형태에도 tell A to do. 수동태 낼 때도 be told to do의 형태를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he was made to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 by her. 그래서, contract의 뜻을 가르쳐 줄게. contract가 뭐예요? 계약서죠. contract 여기 있다. 얘는 컨트랙트, 뭐 계약서. 그러면 여기나 he was made to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 by her가 뭔 소리야? 그래서 잠깐만. 그는 지시받았다죠. He was made. 이 make 동사가 사역동사로서 시키다를 당했으니까 그는 지시받았습니다. 뭐 하라는 것을. To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 하라는 계약서에 그의 이름에다가 서명하라는 것을. 누구에게서? 그녀에게서. 그녀가 그 남자 보고 여기에 사인하세요라고 시켰고 그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she로 시작하는 문장 얘기해줘야죠. She. No. 그죠? 그녀가 시켰다. She made him to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금 했던 거 1번 문제하고 똑같죠? 다만 1번 문제는 지각동사, 3번 문제는 사역동사. 이 차이가 있을 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She made him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를 수동태로 만들어라. 누가 뭐 했다? 그녀가 시켰다. 누구한테? 그한테 뭐 하라는 것을? 그의 이름 서명하라?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선 시켜진 거는 계약서가 시켜집니까? 그의 이름이 시켜집니까? 그가 지시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 만들 때 주어 쓸 거는 그거가 그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제 과거니까 he was made. 그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올말은 서명하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엔 없던 to가 사라져 to sign his name on the contract by her가 된다고. 이해됩니까? 네. 다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멤버들이 elected 했다. 누구를? 팀을. 뭐로? 체어맨으로. 그 멤버 회원들이 팀을 의장으로 선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선출당했다를 쓰면 되는 거. 선출당했다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는데 선출당했다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누가 선출당했어? 그렇죠. 그럼 팀은 선출당했는데 언제 선출당했어? 그러면 팀 was elect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 쓸래? 그렇죠. What 보면 되겠죠. What the chairman. 그 다음 뭐 쓸래? 그렇죠. By the members. Team was elected. 선출당했습니다. What? 무엇으로서? The chairman으로서. 누구에게? By the members에 의해서.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출했다가 선출당, 얘기를 어떻게, 수동태 만들 때, 우리말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선출했다를 수동태 만들면 선출당했다. 그럼 누가 선출당했지? 아, 팀이 선출당했네. 그니까, team was elected.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The chairman.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널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했죠? 들었죠? 탐이 뭐하? 탐이 그 남자를 향해 소리 지르? 들었죠. 그러면 들었다를 거꾸로 하면 뭐 들렸다 할까요? 뭐 하여튼 이게 좀 우리말로 하기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끊어 있게 하니까 주어가 될 것은 탐이죠. 그렇죠? 탐을 중하면 탐이 과거 시제에 했으니까 탐 was heard. 그냥 뭐 놀래? 그렇죠. To shout at a man. 그냥 뭐 놀래? I us. 탐은 뭐 탐이 그러니까 소리 지른 건 누구야? 여기에. 그래서 톰이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탐이 뭐 우리말로 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뭐 탐이 들려짐 당했다 그랬다. 뭐 탐이 어떤 행동하는 거? 이 행동은 샤우드 에딩 하는 거 누가 하는 거다? 탐이 하는 거죠. 탐이 소리 지른 것이 뭐 들려졌습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말에는 피동의 형태가 잘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말로 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도 영어에선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이네요. He made her swim faster for a good time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했대요? 그가 만들었다. 시켜요. 시켰네요. 그렇죠. 누구 보고? 그녀 보고 뭐 하라고? 더 빠르게 수영하라고. 더 좋은 시간 기록을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her가 수영 선수인 모양이죠. 이 사람은 수영 코치고요. 수영 코치인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더 빠르게 수영하라고 시켰습니다. 왜? For a good time. 더 짧은 시간 기록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지시 받았다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누가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녀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She was made. 그렇죠. 그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She was made. 그 다음 뭐 넣을래?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되는 거죠. She was made what? To swim faster. Why? For a good time. By whom?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 없던 to가 여기서는 살아나야 된다. 왜? 얘는 더 이상 사역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지시받은. 그러니까 사역 동사가 아니죠. 사역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to 부정사의 명사적법. 더 빠르게 수용하라는 것. 오케이. 그래서 they advised him to send me a letter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 했대요? 충고했죠? 누구에게? 뭐 하라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들은 그에게 나한테 편지 보내라고 충고를 했다. 그럼 충고 받았다로 얘기를 풀면 되죠? 누가 충고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가 언제 충고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충고받았다. He was advised. 그다음 뭐 넣을래? 그렇죠. 이번에 advise 동사는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다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to send me a letter. 그다음에 by them 하면 되죠.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나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에 의해서 뭐 하라는 것을, 나가달라는 것을, 뭐 당했다, 요구 당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만들고 나서 능동태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시제가 뭔 것 같아요? 시제는 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요구 당했습니다. 그렇죠. I was asked. 이건 뭐 넣을까? To go out 하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o go out 하라. 는 것을. by him. 능동태 좀 이따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는? 누구에 의해?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니까, 예, 내 인생이 만들어졌어. 시제는? 과거죠. 그니까, 그러면, my, 안 보이네? my life was made happy. 이번엔 어떤이죠? by him. 그렇죠? my life was made happy by him.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 바꿔주시고요. 칼질하기. 나는 누구에 의해, 아버지에 의해, 뭐 하는 것을, 꽃에 물 주는 것을, 뭐 받게 되었다, 지시 받게 되었다. 시제는 하고, 그럼 난 지시를 받았어요. I was made. What to water the flowers by my father. 능동태로 바꿔주시고요. 네. 자, 그럼 능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시받았다. I was asked 무엇을 to go out by him. 그래서 명현아,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뭐지? He asked me. 그렇죠. He asked me to go out. ask 동사는 사역동사, 직역동사 모두 아니기 때문에 그가 요청했습니다. whom, me, what, to go out 하라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life was made happy by him. 지훈아, 능동태. he made my life 어떤 상태? happy한 상태. 그래서 이 사용된 구조가 make a 어떤이죠. make a,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5형식 문장이죠. he made my life happy. make a 어떤, a를 어떻게 만들어주다. 그 다음 기태야, I was made to water the flowers by my father. 능동태로 바꾸면 my father made to water the flowers. 아, my father made me water the flowers. 그렇죠. make a do. 그렇습니까? 나에게 시켰다 이 말이고. 오케이. 능동태, 수동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누가, 창문은 어떤 상태로, 열려진 상태로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남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수동태 만들기 전에 능동태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그렇죠. leave A 어떤이겠죠. 이거는 능동태일 때입니다. A를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가 없죠. 누구의 by me 라고 할까요? by me 가 생겼다 칩시다. 나에 의해서 그 창문이 열린 상태로 내버려 뒀다. 그러면 이거를 능동태라면 난 내버려, 시제 과거니까 난 내버려 뒀습니다. I left what? the window 어떤? open. 이거를 지금 뭐로 만들어라? 수동태. 이건 능동태죠. I left the window open을 수동태로 바꾸어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버려짐 당한 것은 누굽니까? 네, 창문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청문은 내버려짐 당했습니다. The window 시제가 과거니까 was left. 투 오픈 by me는 답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여기에 내가 능동태일 때 어떤 구조라고 했어? leave a 어떤이라 했잖아. 이 open은 열다예요 열린이에요. 근데 여기다 to를 왜 붙여? the window was left open 열린 상태로 내버려 있었다 by me. the window was left open 됐습니까? 그러면 그 창문이 닫혀진 채로 남겨져 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안한 눈빛을 보이고 있는 명인, 그 창문은 닫혀져 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창문이 열려 있었다 말고 닫혀진 채로 내버려져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위 뭐 세워졌다? 창문이 내팽겨져 있었죠. 뭐 하라고? 닫으라고. 창문아 닫아라 라고 시켜놓고 내버려 놨단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창문이 닫아요 닫혀요? 그러면 뭐 쓰면 돼 그럴 때?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 쓰면 되잖아.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뭐 쓰면 돼? The window was left closed by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그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어졌단데요. 이건 먼저 능동태부터 생각할게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목격하다 보다가 뭐죠? see, a, do 또는 see, a, doing 가능하죠? 어느 거 할래? see, a, doing 할래? 그 할래? 글씨 조금이라도 연필이 아까우니까 see, a, do 하자.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되었다 누구에 의해 by them이었다 치자.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시제가 과거니까 그들이 보았습니다. They saw whom, him. 동사 원형학을 했으니까 enter the room. 이걸 지금 수동태로 바꾸란 말이죠. They saw him enter the room을 수동태로 바꾸면 목격당한 건 그들이야 그 남자야. 그렇죠. 그럼 그 남자가 과거에 목격당했다. He was seen. 넘버. 그렇죠. To enter the room. 누구의 의견 없지만 by them. He was seen to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동사구의 수동태는 다시 또 못하게 되겠네요. 아쉽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프리 수업에 좀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